상추들 안녕하세요. 상하이 네, 이성훈TV의 개그맨 이성훈입니다. 오늘 무슨 날입니까? 7월 4일 수요일이죠. 7월 4일 수요일은 뭐다? 앤트맨 앤 와스프 개봉날입니다. 아, 여러분 영화 재밌게 보셨습니까? 벌써 보신 분들 계신가요? 사실 제가 지금 이 촬영은 수요일 전이기 때문에 저도 사실 못 봤죠. 하지만 아마 미래에 내가 이 당일 개봉 당일날 가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혹시나 제가 봤다면 댓글에다가 아마 감상평을 조금 남겼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감상평 정도는 괜찮지만 스포는 안 됩니다. 그 댓글은 제가 삭제할 거예요. 오늘 그래서 어떤 피규어를 준비했냐, 어떤 피규어겠습니까? 바로 앤트맨이지요. 앤트맨! 자, 앤트맨 단독 영화 버전 앤트맨이 있고요. 그리고 시빌 워 버전의 앤트맨이 있습니다. 요거 하기 전에 조금 보여드려야 될 게 또 있어요. 바로 요 귀요미들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진짜 작은 앤트맨들 집에 있는 거 보이시나요? 진짜 작죠? 먼저 보여드려야 될 게 요거. 레고 앤트맨 되겠습니다. 네. 요거 뭐 이렇게, 그쵸? 그냥 사람 얼굴 같지만, 네. 그래도 얘도, 네. 스캇 랭입니다. 네. 여기 뒤에. 수트는 원 버전, 영화 버전. 이제, 킹아츠 버전에도 요렇게 총알에 올라타 있는 듯한, 네. 요렇게. 요것도 핫토이 앤트맨이에요. 앤서니를 타고 다니는 핫토이 앤트맨 되겠습니다. 아. 이게 뭐 살짝 징그러워요. 이게 너무 개미를 너무 디테일하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얘가 좀 징그러워. 커요. 막 날개도 이렇게 달렸잖아요. 진짜 벌레 같잖아요, 그죠? 하지만 요 안에 앤트맨이 이렇게 타고 있다라는 점. 요게 예, 빠지나요? 아니 안 빠지는 것 같아요. 뺐다가 부러질 것 같으니까 이렇게. 네. 얘는 이제 메타폴에 전에 보여드렸던 앤트맨. 요거는 시빌워 버전이지요. 예. 아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얘는 바로 옐로우 자켓입니다. 얘가 굉장히 작지만 나사 위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뒤에 스파이더맨 말도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요거를 조금 핫토이에서도 조금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킹아츠로는 조금 큰 9분의 1 사이즈 이 옐로우 자켓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안 샀습니다. 왜요? 불안해서. 일단 실물을 한번 보고 사야 될 것 같아서. 킹아츠는 사실은 사람 모양은 거의 없어요. 캡틴 아메리카 정도 제가 봤고 여자 피규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안 만드는데 얘네들 둘, 앤트맨이랑 옐로우 자켓을 만들었더라고요. 9분의 1 사이즈. 근데 뭐 제가 갖고 있진 않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자 그럼 앤트맨 영화 버전 수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앤트맨이 커졌다가 여기서 이제 작아지는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헬멧을 좋아합니다. 이제 11호 버전보다는 2에 나왔던 거죠. 요 개미가 한 마리 딱 있죠. 이야, 저는 이거를 새 거를 못 구해서 중고로 구입을 했었는데 그 상태가 되게 좋았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저도 이거 받아보고 이제 처음 또 오랜만에 아주 오랜만에 열어보니까 사실 제가 핫토이에 정말 빠지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앤트맨 수트, 이 원 버전 때문에 그래요. 이거 실물 보고 제가 진짜 완전 놀래가지고 빨리 보여달라고요? 알았어요. 짜잔! 여기 우리 폴 러드 형님 얼굴이 참 아주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그렇죠, 수트들 약간 오토바이 수트 같기도 하죠. 좀 이게 옛날 수트여서 옛날에 그 헨크 핀 박사가 있던 수트잖아요. 그래서 아주 클래식합니다. 그리고 요거 그렇죠. 여기다가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씌워주면 저 열고 있죠. 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열고 있다가 이렇게 닫고 얘를 탁 올려주면 네, 앤트맨의 헬멧 착용한 모습까지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게 왜 한번 이렇게 탁해서 이렇게 하면서 이게 막 많이 열잖아요. 그런 부분도 표현할 수 있어요. 딱 열고 얘를 빼면 빠져요. 이제 밑으로 내릴 수가 있는 정도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자세히 보이죠. 이 폴러드 형님이 69년생이에요. 이게 50살이에요. 50살. 그 토니 스타크 형님이 65년생이니까 4살 동생밖에 안 돼요. 근데 굉장히 좀 어려 보이잖아요. 그렇죠? 50살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만큼.
뭐 관절 한번 볼까요? 네. 제가 듣기로는 이게 극악의 관절 가동 범위를 자랑한다고 들었습니다. 자랑을 하나요? 예. 네. 아, 그러니까 그렇죠. 안 움직여요. 예. 네, 여기 뭐 그 아머드 배트맨 예전에 보여드렸던 뭐 그거보다도 더 최악입니다. 예. 네. 왜냐하면 이 수트가 일체형 그 오토바이형 할랜드에 이때 타는 뭐 그런 느낌의 수트를 또 일체형으로 또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 발목도 뭐 이거 안 움직인다고 봐야 돼. 이거 뭐 움직이는 거야? 안 움직이는 거지?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그냥 예, 요 정도 네, 요 정도만 움직여주는 반 스태츄! 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멋있잖아요. 예. 이거 실제로 제가 이거 DP되어 있는 거 보고 와 이거는 진짜 무조건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원래 정가는 뭐 20만원 중후반대지만 저는 뭐 그 당시에는 20만원 극초반대에 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루즈들까지도 조금 보여드리자면 루즈가 앤트맨 아 그렇습니다. 요 스탠드 여기 뭐 앤트맨 써있습니다. 아 이거 이제 관절 가동 범위 빼고는 뭐 거의 완벽한데 어 이게 진짜 어머 진짜 어떡하냐 이거 실제로 봐야 돼요. 화면에 다 안 담겨요. 그리고 이 앤트맨의 특징은 이제 뭐 다들 아시다시피 크기가 커졌다 줄어들다 하잖아요. 그래서 크기가 커졌다 줄어들었다 뭘로 조정하죠? 요 손에 있는 그걸로 조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손가락 여기 검지 안쪽에 이렇게 정확하게 네, 탁탁탁 하는 게 들어가 있고요. 네, 이쪽에도 있죠. 그래서 손 루즈는 여기 오른손 4개 왼손 3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 아니다 오 미안 어. 이게 까만색에 까만 이게 까만색에 까만색이어서 있는 줄 몰랐어. 비겁한 변명입니다. 아 오른손이 5개 왼손이 3개네요 여기 이제 딱 나 지금 작아져요 나 지금 커집니다 이렇게 아 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네, 요거는 이제 건전지 이제 회부에 이제 불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요거도 한번 넣어볼게요 이따가. 그리고 아 루즈가 여기 보시면 여기 또 핫토이에 또 조그만한 앤트맨도 이렇게 들어있죠. 어떻게 아, 쏟아서 여기 이게 뭐 받침인 것 같아요. 여기 봐보면 발 받침에 여기 싸움이 나와있죠. 거기다가 이렇게 발을 올리면 되는 거예요. 약간 그 옛날 베이비 그루트 이후로 또 너무 또 귀엽네요. 아 앤트맨 이렇게 작은데도 좀 디테일하게 표현을 잘 해놨어요. 어 좋고 이제 행크핌 입자들이죠. 요걸로 이제 줄어들었다 커졌다 하잖아요. 액체들 네, 요 액체들도 2개씩 해서 이렇게 4개가 들어있네요. 얘들은 어디 꽂아주느냐 여기 여기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하나씩 요 벨트 원래 이게 이렇게 딱 열어서 여기다 딱 해서 여기다가 이거 뭐 넣잖아요. 그쵸 이거 이 디스크인데 이거는 이제 물건에 던지면 이제 그 막 물건 막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거 막 토마스 기차 막 커지게 만들고 그쵸. 그리고 요것도 이렇게 루즈가 아주 디테일하게 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손을 바꿔서 이렇게 잡을 수도 있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끼게 만들어서 그쵸, 이렇게 하면 아 진짜 너무 실제 같은 앤트맨이 완성을 했습니다. 앤트맨 여기 보면 위에 요런 웨더링들도 그쵸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자 그러면 영화 버전에 이어서 11호 버전 네, 보여드릴게요. 아 저도 이거는 실제로도 안 봤어요. 네. 앞에 박스 네. 작아집니다 인가요? 아니면 지금 커집니다 이건가요? 아무튼 여기 이렇게 네. 우리 11호 라인들은 다 얘네들을 함께 다 보여주고 있죠. 예, 요 누구 머리카락일까? 요 블랙위도우인 것 같아요. 블랙위도우는 홈하고 여기만 나왔니? 11호 버전들도 몇 개 제가 보여드려서 아시겠지만 박스 아트는 거의 동일합니다. 오? 어, 나 이거 중고로 샀는데 새 거 같은데 완전 깨끗해. 어머 웬일이야. 우와 어, 이것도 멋있는데? 오 여러분 보세요. 11호 버전 앤트맨입니다. 당연히 수트가 좀 다르죠. 어, 호불호는 있지만 좀 더 세련된 수트라고 볼 수가 있고 와 이 헬멧이 너무 예쁘네요. 아 저는 클래식한 저 오토바이 헬멧 같은 거 저것만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오 얘도 실제로 보니까 되게 예쁜데? 안에 보시면 폴로드 눈이 보입니다. 네, 보이죠? 얘의 관절 가동 범위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아 얘보단 조금 더 돼요. 오? 심지어 머리도 안 움직인다고? 잠깐만. 극악의 관절 가동률을 자랑하는 앤트맨들 되겠습니다.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 수트 조금 달라요, 그쵸? 수트들이. 아, 근데 이 수트 보면 꼭 커진 대형 앤트맨이 생각이 나서. 네. 이렇게 단독 영화 버전의 네, 뭐 팔도 비교하면은 굉장히 뭐 더 사이버틱해졌죠. 네. 옆에 이렇게 넣는 부분들도 여기는 오픈이 되어 있지만 여기 부분은 일단 닫혀있는 뭐 그런 느낌입니다. 저는 사실 이 영화 클래식한 수트를 더 좋아했는데, 오, 얘도 좋다. 그리고 이, 왜 같은 듯 다르지만 앤트맨도 두 개를 샀냐? 이 친구는 폴라드의 얼굴이 이렇게 헬멧 안에서밖에 안 보이지만, 얘는 언마스크 헤드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요. 와, 이거 어떻게. 폴라드, 일단 이거 빼고 폴라드 얼굴 꽂아서 보여드릴게요. 와, 와, 이거 뭐. 진짜 똑같은데? 오와 아씨. 여러분 진짜 놀라지 마세요. 역대급 싱크로율인 것 같습니다. 우와 여러분 보세요. 진짜 우와 뭐야 사람 얼굴 아니야. 징그러. 아 징그러. 어휴 뭐야? 왜 이래? 아 여기 막 수염 자국까지 뭐 턱에 왜 이러는 거야? 아 징그러. 와 진짜 멋있다. 괜찮아 나 이제 뭐 마지막에 탁 끊고 탁 해서 문 탁 열고 오렌지 슬라이스 남은 거 있어? 뭐 손은요 네 3쌍 있습니다. 3쌍 있고 여기도 똑같은데 아까랑 비교해드리면 네, 요거는 단독 영화 버전 요거는 네 11호 버전. 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짜자자작 해서 커지는 느낌으로 이제 또 표현을 또 해주는 건데 그리고는 루즈가 없네요. 아 얘는 막 디스크도 들었고 그쵸 핌 그 입자 용액도 들었고 다 들었는데 얘는 없어요. 생각해보면 그 살수차 던질 때 그 디스크를 쓰긴 쓰거든요. 근데 그거 외에는 뭐 그런 입자들 뭐 그런 용액들을 따로 보여주지는 않는 것 같긴 합니다. 대신에 이 어마무시한 폴라드 이 헤드가 들어있다라는 점 뭐 굉장합니다. 아우 무서워. 아우 징그러워. 씨, 너무 똑같아서 뭐야 진짜 멋있다. 우와 루즈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얘는. 네. 이렇게 해서 단독 영화 버전의 앤트맨 그리고 11호 버전의 앤트맨 두 가지를 오늘 앤트맨 와스프 우리 앤트맨 2 영화 개봉에 맞춰서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사실 이 너무나 매력 있는 캐릭터인데 인피니티 워에 출연을 하지 않아서 네, 제가 굉장히 조금 아쉬웠는데 또 이렇게 앤트맨 앤 와스프 개봉하면 뭐 개봉을 했으니까 뭐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빅픽처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여러분들 또 이 앤트맨 어떻게 활약할지 지켜봐 주시면서 오늘 리뷰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늘도 재밌게 보셨습니까?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아주 재밌는 장난감 들고 찾아올게요. 다음 시간에 다시 봬요. 안녕.